본인은 올해는 뭔가를 정리를 해야 되고 올해는 뭔가를 이동을 해야 되는 추천이 들어와는 있어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권식이도 내 기준은 열손 열발로 내가 먹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허나 하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많이 있는 사람은 아니야. 부모의 복이 있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어떤 새끼의 복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나 혼자서 열심히 먹고는 사는데 근데 막상 주어진 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게 많이 힘들어.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뭐 어느 게 좋은 것도 없어. 맞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해도 양이 안 차요. 양이 안 차. 그러니까 뭐 이거를 해서 내가 정말로 뭐 다 할 수 있나?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거야. 맞아요. 그리고 항상 내가 망할까. 마음은 너무 착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마음은 천심인데 내 마음은 천심인데 알아주는 네가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안타깝다. 애미야, 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리고 직성은 강해서 고집은 또 두렵겠어요. 누구말 절대 안 들어. 안 듣죠, 저. 그런 성격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나 혼자면 눈물이 많고 그리고 또 사람한테 정을 한번 주면 또 내가 그거 있는 거 다 주다가 있는 거 다 퍼주다가 개꼴 되는 스타일이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바닥이에요. 지하우충이에요 지금. 개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만 믿어. 돈만 믿고 나만 믿어요. 그러니까 벌어주는 거는 노력한 만큼의 돈은 벌어요. 그런데 내가 그 돈을 갖고 자꾸 뭐 마음이 외로워. 남한테 의지하려 그래. 그러면 그러는 순간에 그 돈이 나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돈이 다 나한테 다 없어지는 수준이니까 항상 나는 혼자다. 그리고 시내 할머니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이렇게 칠성에 빌던 할머니가 있는 집안이거든. 그러니까 공을 많이 빌고 사셔야 돼. 어머니는 빌고 사셔야 되는데 고인씨도 내 기준님은 어쨌든 간에 만인간한테 많이 베풀고 그리고 만중사한테 많이 먹이고 그렇게 하고 있어. 많이 하고 살아 입히고 살아야 돼. 그리고 항상 사람이 항상 따르는 사주되는 항상 따르기는 사주는 맞기는 한데 허울이 많다. 맞죠. 나는 외로워. 네. 남의 얘기는 들어주고 무당은 아닌데 카운셀러님처럼 잘하죠. 남의 얘기는 들어주고 그런 거 하는데 나는 되게 지치고 외롭거든. 근데 지금은 수전이는 올해는 이제 남들은 뭐 일곱수라 그래갖고 뭐 올해가 좋다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올해는 내가 조금 올 초부터 올해 내가 좀 벅찬 해였어요. 힘들었어요. 작년 수전부터 56 들어서면서부터 57, 50.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내가 조금 벅차, 원래. 원래 운은 내년 한 5, 6월 달부터 운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조금 내가 수전도 편해지고 금전도 조금 돌아오는 수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큰 돈을 벌자는 것보다는 돈 조금 이제 조금 돈이 이제 금년이 돌거든. 한 5월부터는요. 그때부터는 돈이 도니까 혹시 뭐 돈 받을 거 있거나 뭐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근데 가을이나 이때쯤 되면 좀 돈이 조금 돌 일이 있겠어요. 나한테. 근데 지금은 금전적으로 돈이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딸이 옆에 슈퍼를 하게끔 다 해주고 있어요. 지가 이것저것 다 끌어다가 엄마 빚도 좀 갚아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될 수가 없어 지금 엄마 보면 엄마 좀 빌고 가라 하고 싶은데 초를 끼러 가고 싶은데 엄마한테 내지 뭐라 하란 말을 못 하겠는 게 도저히 지금 경제적으로 좀 빌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왔는데 지금 안타까워. 할머니도 좀 빌고는 살아야 되는데. 엄마가 좀 뭐 아주 안 빌고 같진 않아. 근데 덕이 없었어. 부덕한 게 많았어. 근데 조금 내가 지금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는 내 인생 살아야 되잖아요. 누구도 믿지 마.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행 댕기고 나 그냥 잘 먹고 그냥 나 안 아프고. 근데 어머니가 작년 새로부터는 어디가 딱히 몸에 칼을 대거나 몸에 이상 증상이 있는 건 아닌데 몸이 계속 아플 거야. 아팠어요. 아플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이제
그게 이제 올해 지나고 이제 저기 내 저기 올해 지나고 내년 원래는 내년 지나고 9세 어머니가 진짜 크게 아플 수가 있거든. 9세. 그러니까 내년에 어머니가 내년부터는 건강 관리를 좀 많이 유념하셔야 돼. 그리고 어머니는 원래는 환갑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 아, 그래요. 60이 지나고 나서부터 조금 인생이 풀리는 기회나 금전이 풀리는 기회나 돈이 들어오는 기회나 이런 게 60부터 금전이 조금 들면서 문이 좀 열리니까 60부터 바라봐. 지금은 무엇을 해도 지금 나한테 되는 게 없고 힘들고 뭐가 잘 안 되는 케이스니까. 저희 신랑 좀 봐도 돼요? 응? 신랑? 여기 촬영 중이니까 여기다가 써줘요.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갈라나 모르겠어요. 음력인지 양력인지 알려주세요. 네. 저 노력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죠? 노력 많이 하고 살았는데 그렇더라고요. 늘 양이 안 차요. 요즘 회사를 먹은 분이 신랑이야? 네. 이러면 한량이야. 한량도 못되는 한량이. 그거 백수라고 해야지 뭐. 그거 한량도 아니야. 한량이야. 멋있게 한량이지 차라리.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한량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그랬잖아. 포기하고 살아야 돼. 포기했어. 짐. 그냥 신랑이랑 말하고 나 스스로 짐. 그리고 그냥 살아요. 왜냐면 신랑이랑 볼 수가 없어. 애기들보다 더 어려요. 그냥 밥 주면 좋고. 밥만 주면 좋아하지. 반찬 맛없는 거 좀 싫어하고. 딱 그 짝이야. 그래요, 진짜. 오래 살겠다. 오래 살아요. 살아야지. 몸은 지금 많이 안 좋은데. 여기저기 계속 아프더라고. 이 사람은 잔병 치료는 원래 많이 해요. 근데 오래는 살겠다. 그리고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결혼은 조금 늦게 가겠어요. 몇 살 정도요? 한 38. 많이 늦네. 걔는 좀. 얘는 조금 그 뭐라고 뭐 아까 갑자기 그 말 생각이 안 나냐. 그 아주 그 돈을 아주 아주 왕수금이에요. 왕수금이에요. 아주 자금자금 모으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갖고 사주에 그러니까 큰 부자는 될 수는 없어도. 집 수준의 돈을 엎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왕소금, 그러니까 개미 부자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뭐 자기 사는 거는 지장은 없어. 근데 결혼은 조금 자기보다 좀 연하 만나갖고 지가 좀 전두지휘하고 살면 더 잘 살 수 있어요. 자기 나이보다 좀 한두 살 정도 어리거나 이런 친구 만나 살면 훨씬 더 잘 살 수 있어. 갈 생각이 지금은 없긴 하죠. 지금은 뭐 남자고 지랄이고 간에 일단은 돈 벌고 살고 지금은 책임지고 성격이 또 남자야. 남자. 저 같지 않아요? 저하고 좀 다른가요? 같은데 좀 엄마보다 성격이 더 걸걸해. 걸걸 맞아요. 더 걸걸하고 더 이 파이팅 넘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지금은 수준으로 봤을 때는. 뭐 결혼은 조금 있다 하니 뭐 37이나 38 정도 정도로 봐야 돼. 지금은 뭐 결혼을 한다 안 한다 볼 수 없어. 그럼 한갑까지는 그냥? 엄마는 60 넘어부터 내 인생. 한갑 지나야부터 그때부터는 조금 근데 9까지는 건강 조심 몸 조심 하시면서 그리고 60부터는 엄마가 조금 금전이 돈이 조금은 이제 그때도 조금 여유가 돌아갈 거야. 그리고 내년에 지나고 후년부터는 엄마 갑자기 몸이 어디가 탁 하나가 어디 오면 엄마가 이렇게 혹인지 뭔지 조금 생길 수 있거든. 어디에요? 간이나 이쪽으로. 간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혹이나 좀 이런 게 좀 보이니까 그걸 조금 조심해. 엄마 신경 되게 예민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둥투부리 해갖고 그냥 허거리 살 것 같은데 신경이 되게 예민한 아무 생각 없이 산다고 말하는데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 신경도 예민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래. 그냥 어쨌든 이 시작한 게 그래도 조금 들어올까요? 지금 뭐 그런데 조금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나면 조금씩 이제 좀 벌 거예요. 뭐가 낫겠어요? 선생님 제가 뭘 하면 잘하겠어요?
종류. 본인 매운 메뉴. 매운 거. 일반 음식으로 허가는 내놨으니까 뭐든지 할수 있거든요. 매운 거. 매운 음식으로 해보세요. 뭐 종류는 뭐 소고기, 돼지고기 뭐 이런. 그런 걸로. 고기 정도. 매운 메뉴 같은 거 하면 잘할 것 같아. 칼칼한 걸로. 국밥은 어때요, 선생님? 국밥도 괜찮고요. 매운 국밥을 하든지 뭐 어떻게 좀 매운 메뉴로 조금 하면은 약간 시뻘건 메뉴면 잘할 것 같아. 제가 시뻘건 거 좋아해. 어쨌든 우리 신랑 허연 거 좋아하고 나는 시뻘건 거 어쨌든 좋아해. 어머니 화이팅해서 돈 벌어서 남은 인생 이제 인생은 60부터라 그랬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서 더 확 더 잘 삽시다.